안녕하십니까 김본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본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본희입니다. 밀가루는 사랑해요. 근데 방도 그 작품 걸려갖고. 리얼 프라이드 치킨이 요즘 그거래. 치킨무. 치킨무. 이건 뭐지? 이게 뭐야 이게? 하바네로 마요 소스? 하바네로 마요 소스? 여보 이거는 뭐야? 겉보리 소금이야. 따라따라따 맛있겠다. 겉과 속촉이라던데. 진짜? 응. 한번 먹어보자. 그래 예쁘게 담아서 먹자. 응. 안녕하십니까 김본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와이프입니다. 와이프입니다. 이게 뭐라 했지 뭐? 교촌? 리얼 프라이드. 리얼 프라이드. 오늘 저희 학교는 리얼 프라이드입니다. 또 그 교촌 아시죠? 교촌은 원래 그 간장 베이스의 그 치킨이 그래, 그 진짜 그게 맥주를 부르지. 그렇지. 우리 먹기 전에 저 이것부터 한번 재볼게요. 빨리 빨리. 빨리요. 왜? 형이 찍나? 형이 찍나? 나 근데 아까 뭘 먹었나? 나 콜라 먹었는데. 언제 먹었어 콜라를? 소화가 안 돼가지고 탄산수가 떨어지었던 거야. 소화가 안 됐으면 소화제를 먹어야지 콜라를 먹어. 그죠? 90 나왔어 90. 나 콜라 한 캔 먹었는데. 나도 차에 집에 오면서 과자 먹었거든. 언제? 지금 방금 과자를 먹고 와서 차에서. 뭐 먹었어요? 어? 그냥 프링글스? 몇 나왔어? 너 망했어. 146 나왔습니다. 146. 53분이거든요? 지금부터 이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항상 달걀부터 먹습니다. 전 달걀 안 먹습니다. 이게 달걀가요? 난 가슴살이 제일 좋은데? 퍽퍽살? 튀김옷이 뭐 여러가지 국물을 많이 넣고요. 아마씨, 뭐 귀리? 그래서 딱 들어봐도 통곡물이어서 우리한테 좋지 않을까. 이게 꼭 주위에 꼭 이런 사람들 있지 않아요? 양 옆으로 이렇게 남겨둔 사람들? 그렇게 왜 그래 창피하게. 뭐가 미친 먹어야지. 살없지. 날개를 먹고 다음에는 목을 먹지요. 응? 잘 먹고 먹어? 응. 근데 자기 그거 알아? 뭐야? 우리 현미밥 올렸잖아. 그때하고 지금 텐션이 너무 다른 거 알아? 어때요? 어때요? 이러고 있잖아 지금. 근데 내가 이거 선택할 이유가 있었어. 왜? 신메뉴라서라기보다 튀김옷을 밀가루가 아니라 뭐 이것저것 통곡물 같은 걸 넣은 모양이더라고. 아 진짜? 응. 그래서 내가 그래도 치킨이라고 해도 단백질을 주겠지만 그래도 튀김옷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 그렇긴 해. 대부분 단백질 같으니까. 혈당 튀기면 어떡하나 싶어갖고 되게 많이 알아봤어. 근데 이게 신메뉴가 딱 있는데 이게 적합할 것 같은 거야. 잘했네. 근데 튀김이 진짜 맛있다. 생각해보면 내가 좀 단 음식을 좋아하는 것 같아. 음료수도 좋아하는 사람이. 나 단 거 싫어하는데 당뇨고. 나 탄산 안 먹는데 당뇨고. 단 거 싫어하는데 당뇨고. 근데 자기는 그런 영양학적 상식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하는 것 같아. 내가 지금 상식 얘기했어 그래 지금 내가. 어? 어떤 상식 얘기했는데? 아니 네가 먹고 있는 게 탄수화물인지 단백질인지 잘 모르는 거 아니야? 단백질. 너 아까 프링글스 먹었어. 그 단백질이야. 탄수화물이야. 탄수화물이지. 근데 금방 먹은 거 보고 난 탄수화물 안 먹는데 당뇨가 걸렸다고 하냐? 무슨 거짓말쟁이 아니야? 나 단 거 안 먹는다 그랬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탄수화물. 와, 나 또 차. 와. 손님 왔다잉? 내가 탄수화물 안 먹는다 그랬구만. 어. 탄수화물이랑 단 거 먹지도 않는지 라고 했어. 진짜? 한번 보자. 그래? 근데 지금 탄수화물이었구만. 응. 단 거. 단 거하고 탄수화물! 아닌데.
너 현수막물 했다고? 응. 나 지금 뭐라 가는 거지? 울어? 응? 아니 근데 갑자기 영양학적인 얘기 왜 했겠어? 탄수화물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거지. 그래? 응. 자기 말이 맞겠지? 내긴 안 해? 아, 자기 말이 맞겠지. 아, 억울해. 억울? 자기야, 걱정하지 마. 억울해하지 말아요. 나 탄수 안 먹는 게 당뇨고? 단 거 싫어하는데 당뇨고. 나 어제 창현이가 그 밤에 라면 먹는데 라면 못 먹잖아. 아, 창현 씨는 먹었어? 응. 창현 씨 혈당 좀 주지. 나 안 먹었어. 창현 씨 그때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 혈당 재니까 어땠지? 정상이었지. 정상이었어? 부럽다. 말랐잖아 사람이. 마른 당뇨가 더 위험해. 그리고 마른 사람들이 더 위험해. 정식에서 똑똑하다니까. 자, 그럼 이제 한 시간 후에 뵙나요? 한 시간 후에 또 한번 봐봐야죠. 근데 치킨은 워낙 아시잖아요. 당 안 올라가는 거. 다들 치킨은 그냥 편하게 드세요 그냥. 그러면 한 시간 후에 뿅! 뿅! 자, 은근슬쩍 슬슬쩍 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약 먹었어? 안 먹었어, 약 안 먹었어. 127. 봤쥬? 봤쥬? 이 치킨은 현미아도 같은 놈이에요. 127. 아! 쓰읍 너무 아파서. 아, 저게 너무 아프게 하는 거 아니야? 오, 102. 봐봐. 오. 두 시간 후에 또 보자. 아유, 싱겁다. 어. 치킨은. 그냥 간간히 먹어주는 걸로. 지금 이제 두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좀 올랐네. 살짝 올라갔네. 111 나왔어. 111. 왜 올라가지? 와, 저 한번 재볼게요 이제. 왜 또 떨어졌어? 112 나왔습니다. 아까보다 떨어졌네? 나는 오려고? 그 치킨 그냥 시켜 드세요. 그래도 될 것 같아요. 그 다들 건강하세요. 그 자주 인사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좀 자주 인사 드리도록 할게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